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오늘은 제67회를 맞는 현충일인데요. 우리들의 이 평화로운 일상은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했던 분들과 그 역사를 기억하고 정신을 계승하는 후국 보훈의 달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소식은 우리 제주에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주에도 나라를 위해 애를 쓴 이들을 모시는 국립호국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모셔져 있는 호국 영령과 국가 유공자들의 사연까지 지금 만나보시죠. 한라산 자락, 단장된 묘역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유, 우리 할아버지는 좋은 데 와서 잘 계시네 와서. 아유, 정말 그때는 이런 묘도 없었고. 6월이면 북받쳐 오르는 슬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잘 계시네요,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오늘까지 더워 그 눈물만 나고 그냥 보고 싶은데 나는 먹고 싶군요. 푸르름이 더해가는 6월, 그분을 떠올렸습니다. 백영순 할머니는 병과 가난으로 지친 노구를 이끌며 하루를 버티듯 살아내고 계십니다. 올해 초 유일한 의지처였던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나니 집은 적막강산입니다. 소일거리 삼아 TV를 보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낙. 6월이 되니 할아버지가 사무치게 그리워집니다. 적절하고 할아버지 계실 때는 힘든 줄 모르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렇게 갑자기 가시니까 참 보고도 싶고 정말 쓸쓸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살아생전 남에게 퍼주기를 좋아하셨던 주관섭 할아버지. 조금 들을 쓰고 봐서 이렇게 조미를 했는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받은 수당을 차곡차곡 모아 이웃 돕기에 기부까지 하셨던 할아버지는 깊고 높은 마음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짐을 챙기시는 것을 보니 할머니가 어디 나가시나 봅니다. 후군에 내 가려고 그럽니다. 할아버지한테 가려고요. 아유, 말도 못하죠. 그걸 무슨 말을 하고 왔습니까? 아유, 살아서 더 잘 많이 못해드린 게 제일 생각납니다. 매일 하루 3시간 살림을 도와주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오늘 동행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할 거니까 준비 다 됐어요? 네, 다 됐습니다. 저 가져온 거. 그래도 가는 길이 든든합니다.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 빈손으로 갈 수 없어 이것저것 성의껏 준비했습니다. 저 선생님이 참 할아버지 처음에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막막하고 있는데 저 선생님 오셔서 다 장사 치러주시고 호국원까지 가시게끔 잘 해주셔서 잘 갖다 모셨습니다. 오늘 호국원 가는 일정까지 도움이 없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입니다. 모시고선 처음 찾아가는 길. 할아버지 만날 생각에 마음이 설레입니다. 할아버지는 잘 계실까요?
한라산 절악, 넓고 푸른 대지에 아늑하게 자리 잡은 국립제주호국원입니다. 지난해 12월 많은 이의 염원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에 조성된 최초의 국립묘지입니다. 그동안 제주에는 국립묘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아 제주 출신 국가유공자분들은 육조에 안장되시거나 제주도 내에 충현묘지와 개인묘지 등에 안장되어 계셨습니다. 그러다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 2012년에 국가보훈처와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약을 체결하였고 10여 년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8일 개원하였습니다. 제주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자연유산지역이고 인근에 있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호국원이 다른 호국원들과 다른 점은 독립과 호국, 민주유공자,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이 안장 대상입니다. 제주 지역의 모든 국가유공자는 육지에 나가지 않고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통합형 국립묘지입니다. 현재 국립제주호국원에는 흩어져 있던 독립과 호국, 민주유공자들이 속속 모셔지고 있습니다. 개원 1호 안장 대상자는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고 송달선 하사입니다. 고 송달선 하사께서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같은 해인 9월 육군으로 입대하셨습니다. 51년 5월 국군 11사단 소속으로 동해안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6사단과 벌였던 설악산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2011년 유해가 발굴되었으나 최근에야 유전자 감식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어서 71년 만에 고향 제주의 품으로 돌아오시게 되셨고 유족분들의 그리움을 달래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영순 할머니도 할아버지 묘역을 찾았습니다. 아픈 몸이라 가는 길이 버겁고 더디기만 합니다. 여기야? 여기네. 할아버지 여기 있네. 보고 싶고 보고 싶고. 그리웠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져 좀체 울음이 그치질 않습니다. 아유, 반갑죠. 눈물밖에 나오는 것 같군요. 너무 더워서. 할아버지. 처음 할아버지 들어갈 때 우는 거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데다 모시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너무 좋아요. 아유, 깨끗하고. 술 한잔 올리며 할아버지의 명복을 빌어봅니다. 젊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 하나까지 이웃에게 두고 떠난 주관섭 할아버지. 할아버지, 멀어서 오기도 힘들어서 이제 생일 때나 또 한 번 오겠습니다. 할아버지 궁금하고 저 갈 때까지는 궁금하고 잘 계세요.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갑니다. 할아버지 또 생일 때 오겠습니다. 갑니다. 할아버지를 이 아름다운 언덕에 모실 수 있어 다행입니다. 네,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인터넷 국립묘지 안장 신청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고령의 유족분들께서는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
가족분들 중에 인터넷 사용 가능하시는 분 아무나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신 후에 문자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제출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안장 대상 여부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한 생에 아낌없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 호국, 민주 유공자들. 그들이 있어 우리의 6월은 이토록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향기나는 생명을 서로 꽃피우는 실록의 계절. 태백시 구문소동에는 오늘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 진원지는 바로 구문소동 주민봉사 작업장.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사랑의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서인데요. 혼자였으면 못했을 것을 함께여서 할 수 있었습니다. 구문소동 마을에는 지금 사랑이 넘칩니다. 김치하고 뭐? 예예. 만장군에 갖다 주셔가지고 잘 먹겠어. 함께 모은 온 마음이 어르신들의 환한 미소로 태어난 반찬 나눔 봉사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태백시 구문소동에 손맛 좀 낸다는 어머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모였습니다. 한솥 가득 돼지 불고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정성스레 준비해 늦지 않게 배달을 가야 한답니다. 우리 동네 지금 분야 회원들은 우리 동네 진짜 자랑입니다. 일도 많이 하고 너무 잘해요, 일을. 반찬도 잘 만들고. 우리 태백시에서 소문 났어요, 구문소동 음식 잘하는 거. 미리 다 만들어 놓으셨네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라 가지고. 구문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들은 이틀 전부터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열무김치를 담갔습니다. 아무 특별히 많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하여간 여기 주민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1년에 한 6회 정도 저희 동 직원들도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독거노인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따뜻한 우리 동이 되지 않을까. 20명 넘는 봉사자들이 오늘은 잠시 생업을 제쳐두고 모였습니다. 반찬 나눔은 4월부터 시작해 올해 두 번째로 횟수로는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음식을 뚝딱 해내는 어머님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 뭐 태백제 같은 거 많이 하고 했습니다. 태백제? 네, 태백제, 경건잔치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음식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어른들 대접하고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렇지. 예전엔 이렇게 태백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모두가 청년이었던 것 같던 시절. 그때도 이렇게 다 같이 나와 먹으면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사도 축제에도 내 동료와 이웃들을 먹이고 어르신들을 챙기기 바빴습니다. 매일이 잔칫날 같았습니다. 국밥처럼 뜨끈뜨끈 넘치는 애정으로 서로 어울려 생활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그 시절 그 많던 행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내 좋은 이웃과 함께 정 나누고 밥 나누고 나누고 살았더니 행복해지더라는 이들.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구문소동이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맛깔나는 우엉조림에 시원한 열무김치. 뜨끈한 돼지불고기까지 허기가 몰려오는 시간 속도를 냅니다. 하나 둘 손 보태다 보니 꾹꾹 눌러 담은 도시락이 쌓여가고 도시락 수만큼 뿌듯함도 쌓여갑니다. 보람도 있고 행복하고 행복해요. 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는 배달의 기수들이 등판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반찬을 이제 만드는 거를 이제 담아서 배달까지 해 드리는 것까지 이제 하는 거죠, 오늘은. 오늘 몇 분이나 배달을 한 50가구 정도 오늘 갖다 드릴 겁니다. 집집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기본. 동선을 잘 짜야 빨리 배달할 수 있겠죠. 차에서는 작전 회의가 그래, 열립니다. 그래, 그거부터 가죠. 아, 저 골짜기. 네. 예. 거기고. 예. 계란 건너. 그다음에 김동춘 씨네 가고. 따뜻할 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걸음을 재촉합니다.
이렇게 김치하고 먹어. 예예. 아유 잘 드십니다. 네, 맛있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밥 한 끼를 나눈다는 건 정을 나눈다는 것. 구문소동 어르신들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번집니다. 반찬 오늘 세 가지. 반찬이 있으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좋죠. 안녕하세요. 반찬. 근데 왜 이 문을 잘 안 열어주시네? 네? 문을 잘 안 열어주신다고. 안에 기가 문을... 어두워서.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네. 반찬 잘해주실 때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좋죠. 뭐 어르신들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이렇게 참 저희들이 작은 정성이나마 그래도 어른들 보답하는 그 기분은 참 좋습니다. 내 형제, 내 부모님을 안녕하세요. 챙기는 마음으로 시작한 안녕하세요. 반찬 봉사 활동. 어르신이신가요? 젊으신 분 같은데? 네, 젊은데 장인이시야. 아, 네. 아파요. 그 중엔 각별한 인연이 있는 집도 있습니다. 옆집에 살았던 이웃사촌이랍니다. 옛날에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유, 너무 좋으신 분이죠. 동생 마을에서 살 때는 진짜 뭐 너무 친절하시고 항상 여기는 꼭 고향 저 있는 형제들 같이 모여서 꼭 오면은 밥도 먹고 가라 이러고 지금도 여기 오면 이제 갖다 주고 이러면은 항상 와서 커피 먹고 놀다 가라 이러는데 내가 좀 바쁘다 보니까 항상 이제 좀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어머니 오늘 그 열무김치 해왔는데요. 예, 있고 엄마. 열무김치 좋아하세요? 좋아하지. 그래도 국물이 있으니까 열무가. 예, 고맙습니다. 밖에 배추에서 자제 좀 가지고 먹고 잘 먹고 삽니다. 어머니 더 건강해 주십시오. 예. 어머니. 과거 탄광 사택촌이었던 마을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식사하시는가? 안녕하세요. 마침 반찬 한 가지로 끼니를 때우는 어르신이 계셨는데요. 더 늦지 않아 얼마나 다행이던지요. 더없이 반가운 도시락이었겠죠. 갈게요. 네, 어머니 맛있게 잡숴요. 감사합니다. 마늘 예, 예, 갖다 주세요. 예, 예. 주시는 것만 먹고 이래요. 아이고, 어머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우, 생각이 많죠. 저도 여기서 있으면서 보면은 참 아직까지도 나도 이제 좀 뭐 젊었다고 하는데 보면 절에 머물다 쳐갖고 절에 가 있으면 갖다 줘도 사실 챙겨 먹기가 힘이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좀 그런 거 보면 옆에서 누가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러나 또 다음에 또 도움이가 와서 그나마 조금씩 해주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도움이 없는 분들도 있겠네요. 그렇죠. 도움이 없는 분들은 참 억지로 자기들이 해가지고 잡수는 거 보면은 너무 좀 안 됐죠. 진짜 안 됐죠. 사람들 너무 많이 좀 좀 안타깝고 너무 참 그런 게 많죠. 근데 그런 거를 자식들도 좀 알면 좋겠어. 자식들이 알아서 아 이렇다라는 걸 알아서 좀 자주 좀 와서 왕래하면서 부모들을 좀 같이 좀 이렇게 위로해 줬으면 좋겠어.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행했으면 좋겠어. 저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 참여하실까요? 오늘도 시내 이곳저곳이 시끄럽습니다. 서로 맞잡은 손에 어떤 마음들이 오갈지 다 알 순 없겠습니다만 태백 구문소동 이 어르신들이 잡고 잡아주는 이 손에 담긴 마음들과 같다고 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우리 동네가 될 수 있을까요? 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이 더 살기 좋은 태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음 소식은 충북에서 전해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가든요, 그곳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 맛을 지키는 분들이 있는데요. 충북 청주시 구루물 마을에는 고려 음식을 지켜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려의 맛? 뭘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함께 만나볼까요?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죠?
그 언젠가 기억될 오늘, 여러분은 어떤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나요? 지금 여기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특별한 맛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손길이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손을 거쳐 완성된 맛, 지금 만나러 가보시죠. 아, 배고파 출출한데 뭐 먹을까? 한식! 아, 아니야, 오늘은 고기? 아, 좀 헤비한 것 같지? 어, 감자탕 먹을까? 아, 저것도 뭔가 뻔해. 아, 다 뻔하단 말이야. 아, 오늘은 뭔가 좀 특별한 게 나에게는 필요해.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리는 혜정 씨, 뭐 찾았어요? 어? 잠깐만. 어머, 진짜 저 음식 있다고? 어머, 웬일이야. 어머,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언뜻 봐도 그냥 평범한 식당 같은데요. 궁금하다 궁금해. 안녕하세요. 네. 아니,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진짜로 여기 고기 팔아요? 어, 네, 그러면요. 고기입니다. 뿅뿅 음식이 도대체 뭐길래 그래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나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여쭐게요. 정말 고려 음식이 판매가 되는 게 맞나요? 네, 고려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려시대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식당인데요. 식당 직원 모두 지역 주민이라고 하네요. 와, 그럼 이 고려 음식을 그동안 꾸준히 연구를 해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인 연구를 했고요. 배움도 받았고요. 건강한 식문화를 위해서 또 따로 배웠고요. 진지박물관과 통해서 같이 또 배웠습니다. 고려 음식을요.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승려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된 직지,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고려의 맛을 통해 역사를 되새기고자 식도락 문화공간으로 지금의 식당이 만들어진 거죠.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됐습니다. 조합이 영위할 사업으로 일단 먹거리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구름을 식당을 선정을 하게 됐고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고려의 맛을 만나볼 텐데요. 재료는 꽤 친숙하네요. 지금 조리대 앞에 있잖아요. 네. 어떤 음식을 먼저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거는 고려시대 때 먹던 이름은 만이창면인데요. 이 만이창면이 나오게 누래는 고려시대의 직지를 주도하였던 고려연 묘덕이라고 있어요. 네. 그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국수예요. 국수 만들기 첫 단계, 면부터 삶아야죠. 와, 이거 국수 색깔이 되게 독특하네요. 뭐가 들어가요? 이거는요, 누룩나무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래서 색깔이 그렇구나. 네, 그래서 좀 쌉싸름한 맛이 좀 나요. 그래요? 예. 일명 고려국수라 불리는 만이창면. 씻은 뒤 그릇에 곱게 담아줍니다. 아, 이제 고명을 얻는 거예요? 네, 이거 무를 이렇게 채스른 거거든요. 무 들어가고. 네, 무를 들어가고 이렇게 또 올리고 계란 지단도 하나 이렇게 올라가고 화룡점정으로 이 뽀끗 하나 딱 올라가는 거예요. 지역의 역사, 직지의 숨결을 지키고자 하는 지역민의 정성이 느껴집니다. 고려시대 이제 쌀이 귀해서 서민들이 이제 국수를 많이 먹었는데 이 만이창면은 육수가 뭐 참깨도 들어가고 또 닭육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서민들이 저기 먹다 뭐 드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귀한 음식인 거죠. 그리고 삼삼오오 모여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오, 이건 뭔가요? 상화병을 만들고 있어요. 만두. 상화병. 이건 어떤 음식이에요? 네. 옛날에는 네. 그 시대 고려 시대에는 팥하고 꿀이 들어갔었는데 예. 지금은 돼지고기, 숙주, 표고버섯, 날배추를 절여가지고 콕 네. 짜서 복을 담는다고 생각, 복주머니 마냥 해서 한 입에 쏙 들어간다 해서 이렇게 상화병을 빚고 있는 거예요. 고려시대의 쌍화점에서 팔던 그 상화병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사랑받았던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복주머니처럼 알차게도 생겼네요. 맛있겠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에도 비빔밥이 있었는데요. 특히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채소가 특별하다고 하네요. 가포 비빔밥이라고 해가지고요.
집들 안에서 키우는 여섯 가지 채소를 의미로 하는 곳에 갑보유경이라고 수록되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은 그걸 이제 현대화 해가지고서는 그거에다가 계란하고 곁들여가지고 요즘 이제 젊은 분들이 건강식을 많이 하니까는 건강에 맞춰서 그걸 곁들여서 이제 해본 거거든요.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의 시 갑보유경에 등장하는 오이, 가지, 무, 파, 아욱, 박을 재료로 만든 비빔밥입니다. 진짜 이 비빔밥은요, 여섯 가지 채소가 가득 들어가 있으니까 입 안에서 그냥 축제가 펼쳐집니다. 너무 맛있고요. 이 채소도 어쩜 이렇게 싱싱한지. 야, 이거 이제 꼭 드셔야겠는데요. 지역의 역사를 음식으로 버무린 구루몰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음식 맛은 정성이 반이라고 하는데 맛과 감동 모두 잡았네요. 이야, 고려 음식의 그 정갈한 맛, 그리고 뭐 자극적이지 않은 순수한 맛, 그런 것들이 아이보리 색깔과 비슷하다는 색깔이 들어서 아이보리 색깔과 같은 고려 음식의 재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식도락 문화 공간으로서 구루몰이 이 청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엄마로 아내로 살아온 협동조합 조합원들의 노력 덕분에 재현해낼 수 있었던 고려 음식. 그 애정이 정말 남다르네요. 같이 나누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같이 또 이렇게 동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를 뿌듯하게, 마음 굉장히 뿌듯하게 느껴지거든요. 아우,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너무 맛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러 가실 때 정말 뿌듯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직지와 함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려 음식 맛보시고 식도락 문화공간인 구름을 많이 이용해주세요. 역사를 맛으로 구현해낸 주부들. 오늘도 담아내는 고려 음식 한 상에는 맛과 정성, 그리고 우리 지역을 지키고자 하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을 구루몰에서 고려 음식 맛보고 역사 여행 함께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루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 대 어우러지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운 몸짓으로 마음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욱 빛나는 우리의 밤. 다시 돌아온 도깨비 난장입니다. 풀은 의암호와 맞닿아 있는 널찍한 강변의 공터. 이곳이 올해 춘천 마임축제의 메인 무대입니다. 춘천에서 밤에 열리는 축제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춘천 마임축제 도깨비 난장. 에? 저기요.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어요? 저기 진혁 씨, 뒤에 난리 났는데요? 그 사실 방금 저 오프닝 찍으시는 거 보셨잖아요. 네. 저 오프닝 두 분 때문에 다 날아간 거 같아요. 두 분이서 막 아까 어떻게 하죠? 짬 보여주세요. 이 떠나가도록. 아니, 굉장히 흥이 많으신데 네. 지금 이 흥이 원래 있으신 건지 아니면 이게 마임 축제 때문에 생기신 건지. 저희가 마임 축제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흥이 돋아지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마임 축제 정말 끝까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점부터 이렇게 신나는 도깨비 난장. 지난 2년간 제대로 열리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더욱 기대가 큰데요. 축제장 오픈 시간을 앞두고 곳곳에서 분주한 스태프들. 특히 자원봉사자인 깨비들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그렇다면 깨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또 지원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이런 거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고 그만큼 엄청 재밌었어요. 이거 진짜 기억에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기억일 것 같고 힘든 만큼 추억이 더욱더 많았기 때문에 깨비에 지원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무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각양각색의 공연들. 각 팀마다 꼼꼼하게 리허설을 하며 관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도깨비 난장의 부활은 공연자들에게도 무척 설레는 일이라는데요.
이전에 참여했을 때도 되게 뜨겁고 뭔가 열정이라는 키워드로 저한테는 기억이 되는데요. 특히 불의 도시라는 뭐 도깨비 난장이라는 그 명칭답게 뭔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활력과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축제지 않나. 한 2, 3년 정도 비대면으로 만나다가 대면으로 만난다는 게 조금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녁 7시 축제장 오픈! 오랜 시간 도깨비 난장을 그리워해온 관객들이 줄지어 입장합니다. 다들 마음껏 즐겨주세요. 뭘 좋아할지 몰라서 진짜로 다 준비했답니다. 오늘 이 축제의 딱 장을 보니까 정말 제대로 한번 놀아봐야겠다는 그 의지가 다 느껴지는데 오늘의 이 도깨비 난장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저희 올해 축제의 주제가 황홀한 환대예요. 그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정말 멋있게 잘 이겨냈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도시가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방식 중에서 저는 축제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뜨거운 방식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춘천만림 축제에서는 올해 시민 여러분들께 아주 뜨거운 환대를 드릴 예정입니다. 진짜 황홀한 기억으로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환대를 드리는 그 아티스트들에게 뜨거운 박수, 화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서산으로 넘어가면 축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네, 여러분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 정말 이곳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이곳 축제의 느낌이 더욱더 물씬 느껴지는데요. 이 뜨거운 열기 속의 축제 현장을 여러분들께 쏙쏙이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어둠이 내린 호수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대사 한마디 없이도 전달되는 수많은 감정들. 보셨던 공연, 네. 좀 표현을 하자면 또 어떤 공연이었을까?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좀 재밌었어요. 제가 본 거랑 이분들이 표현하는 그거랑 다르더라고, 내용은. 근데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여운이 남네요, 좀. 그 어떤 규칙도 정석도 없는 무한 자유지대. 장르를 넘나들며 틀을 깨뜨리는 시도야말로 도깨비 난장의 매력입니다. 정답은 없다. 자유로운 표현과 교감만이 있을 뿐.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에선 다양한 불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담은 따뜻한 불, 예술과 전통이 담긴 신비한 불. 이런 불꽃들로 축제장이 점점 채워져가는 가운데 축제 주제가 담긴 메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불꽃을 들고 등장한 한 무리의 악마들. 하지만 두려운 존재 같진 않은데요. 퍼레이드 형식과 무대 형식 동시에 준비한 불꽃 난장극입니다. 저희 공연을 보면서 좀 움츠러들었던 그 마음, 그런 갈망들이 지금 저희 불꽃과 함께 터지는 마음으로 한번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고 관객들이 그 마음을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의 가슴 속에 꽁꽁 억눌려 있던 불꽃. 도깨비 난장은 그 열정의 불씨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마치 내가 다른 세상에 와 있는 기분이 들고 굉장히 그런 환상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면서 나의 일주일간의 그런 피로가 되게 해소가 되는 그런 황홀감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도깨비한테 고마워하셔야겠네요. 아, 저희가 네. 도깨비 아닐까요? 저희 이미 도깨비입니다. 저희가 도깨비입니다. 오랜만에 날씨도 좋고 이렇게 예쁘고 멋있는 공연을 보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너무나도 좋은 경험을 시켜줄 수 있어서 되게 기분 좋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되찾은 밤, 다시 되찾은 열정. 서로를 위해 차단해야 했던 마음들도 이제는 다시 나눠보려 합니다. 마임은 곧 마음이니까요. 2년이란 긴 시간 끝에 비로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즐겼던 소중한 일상을 하나씩 되찾아가고 있는 요즘 그리운 무대가 열립니다.
여름밤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랩소디가 울려 퍼지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구에서부터 퉁퉁 튀는 경쾌한 음악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원주시 한 우쿨렐레 동아리 연습실. 들어가도 되나요? 저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열심히 연습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끼어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쩜 노래를 하시는 게 저. 여기 마을 어기까지 소리가 지금 아, 제가 거기 끌려서 왔잖아요. 아, 아니 제가 지금 원주의 꾼을 찾아왔는데 꾼 아시죠? 네. 네 꾼 한여름밤의 꿈. 와우 역시 꾼은 꾼을 알아보는 법. 맞으시네요. 네. 아 여기 계신 분들도 꾼 맞으세요? 네 맞아요. 아 보여주세요 꾼 맞으시면. 은퇴 후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 후반전을 위해 시작한 우쿨렐레. 갈고 닦은 실력은 요양원과 노인정 등 음악 봉사활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넘치는 재능과 끼를 마음껏 펼치고 있는 꾼 중의 꾼, 훌랄라 우쿨렐레입니다. 유독 오늘따라 들뜨면서도 긴장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훌랄라 우쿨렐레 회원들인데요. 일어나도 네 옆에만 서면 마음을 먹게 되고 도대체 얼마 만에 모여서 연주를 같이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네. 음악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여기 지금 소녀들이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이 소녀들이 다 모이시게 된 거예요? 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 이제 와서 직접 배우고 나니까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냥 생활에 활력이 솟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도 어머니 주름이 없으세요.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네. 공연 기회가 많이 없었잖아요. 네. 오늘 드디어 공연 날인데 기분이 네. 좀 어떠세요? 날라갈 것 같아요. 아, 날라갈 것 같아요. 아, 좀 더 보여주세요 적극적으로. 날라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즐거운 이유는 행구 수변공원을 출발로 지난 12년 동안 원주시의 생활예술 동아리들과 함께 만드는 무대 한여름밤의 꿈 시즌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공연이 제가 알기로 한 10년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올해로 1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축제가 지속될 수 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생활문화 동아리 팀들의 열기와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뭔가 배우신 거 아니죠? 네. 아니 사실 오늘 너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게 네. 다들 봄소풍 나오셨는데 이렇게 공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행복하거든요. 네네. 물론 관객들을 위한 거겠지만 네네. 이 공연에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올해는 일상으로 회복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역의 생생마켓, 매진농업 보존회, 그 다음에 생활문화 동아리들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됩니다. 2014년도에 결성된 뒤 매년 여름 한여름밤의 꿈 무대에 오른 비바 통기타 역시 2년 만에 무대다운 무대에 오를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아, 리허설인데 아이고,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공연하실 때 표정을 봤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 만에 이런 공연에 나오세요? 아, 저희가 이제 전에는 봉사하고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정도 연주를 못했어요. 2년 만에 연주 진짜 감동이네요. 아니 오늘 공연을 위해서 연습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아, 저희는 그 사이 연습은 꾸준히 했지요. 겨울에도 하고 하는데 기회가 없었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연주를 하도록 봉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이 한데 모여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여름밤을 선물해온 지난 시간들. 시민들 역시 올해 열리는 무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생기가 넘치는 것 같고 이제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사람들이 만나면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게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 날씨도 좋고. 맞아요. 네. 기대하는 거 저기서 춤을 제대로 안 보여줬는데 리허설 때는 지금 춤을 제대로 부를 생각에 좀 기대가 돼요.
드디어 모두의 기대 속에 막이 오른 2022 한여름밤의 꿈. 오래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이곳에서 여러분들 구경꾼의 느낌으로 함께 하시면서 재밌게 오늘 하루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언제 멈추었냐는 듯 힘차게 울려 퍼지는 장구 소리. 연주자도 관객들도 오랜만에 만난 무대 덕분에 흥으로 가득합니다. 이어지는 무대에 듣기만 해도 설레는 훌랄라 우쿨렐레. 2년 동안 연습해온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봅니다. 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관객들과 직접 만나고 소통하는 무대. 비바 통기타는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계속해서 관객들을 만나기를 꿈꿉니다. 아, 너무 좋았고요. 이런 기회가 좀 종종 있어서 저희 재능도 기부하고 또 보시는 분들도 즐겁고 좋은 일만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하고 나니까 후련하네요. 후련하고 기량을 다 펼치셨어요? 아, 다 못했지만 그래도 한 80%는 한 것 같아요. 굉장히 훈련하신 표정이에요. 아, 공연 잘 봤습니다. 어느새 하늘은 어둠으로 물들고 점점 깊어가는 여름밤, 클래식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향연으로 이어지며 무대가 무르익습니다. 꾼이 된 구경꾼들도 오랜만에 만난 무대에 흥을 더하며 또 하나의 추억을 새깁니다. 이어지는 무대는 여름밤의 대미를 장식할 원주 매지농악보존회. 이 원주 매지농악보존회는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보유단체로 역시 매년 한여름밤의 꿈 무대와 함께 성장해 왔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무대가 정말 귀한 요즘, 이런 공연은 보기 힘든 만큼 잘 남겨놔야겠죠. 2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야외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좋고 또 많은 관객들이 더 많은 시민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아, 너무 재밌었고 원주에 이렇게 많은 생활예술 동아리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매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의 저희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암흑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죠. 한 달에 두 번씩 여름이 끝나는 8월까지 원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한 여름밤의 꿈. 아름다운 연주로 물들여질 여름밤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무대에서 만나요. 네, 시민들이 다양한 악기와 여러 생활예술로 원주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네요. 이걸 보고 있으니까요. 팬데믹 이후 찾아온 우리 제주의 첫 여름밤이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크고 작은 여러 행사들로 풍성한 여름날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